시즌 다음에 여러분 투부정사 쓰죠? 그래서 좀더 많이 운동하겠다는 결심에 관하여 너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신 다수의 복수예요. 그쵸. 그 목표가 뭐냐면 유사하다. 뭐와 뭐 하프 마라톤 뛰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 그 투가 뭐뭐와. 그쵸? 그 전치사니까 뭐 써야 돼요? ing 써야죠. 자, 그 다음, 리를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리를만 나오면. 그쵸? 훈련 없이 이런 뜻이죠. 너는 또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프 마라톤 뛰겠다고 했으니까 뭐 하겠다는 체육관, 네? 그 멤버십을 뭐라고 해야 될까? 회원권, 그쵸? 등록 뭐 이거 사고 그리고 결심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 시간씩 매일 체육관에서 뭐 하겠다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Make a Decision 해도 똑같고요. Decide 해도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Decide to Make a Decision to, 네? 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where? 글쎄, 너는 아마도 stick to. stick to가 뭐야? 스티커처럼 딱 둘러붙어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너는 그와 같은 that, 결심을, 고수할 수 있다. 이거죠. 고수할지도 모른다. 하루 혹은 이틀. 자, 그러나, chances are, 이게 뜻이 뭐랬죠? 아마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해도 되고, 아마도 해서 부사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아마도 너는 계속 할수 있다. 없다? 없을 거다. 그쵸? meet이 뜻이 뭐죠? meet? 그러한 결심을 커밋먼트에다 붙였고 커밋먼트 약속이죠 약속 예, 그런 약속이라 합시다 약속을 뭐할 약속을 지킬 예, 지킬 어떻게 정리해야지 계속할 수 없단데 지키는 것을 그쵸 계속 뭐할 거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In the long term은 뜻이 뭐죠? In the long term? 그쵸, 장기간으로는. 그래서 commitment가 여러분, 뭐, 신념이 들어간 약속이에요. 뭐, 결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러나, 그리고 meet을 썼다는 거, meet, 네? 약속이랑 나랑 만나야 되나? 현실에서 만나야 되나? 뭐, 그런 의미로 보세요. 자, 그러나, 만약에 네가, 하프 마라톤이 아니라요. 그쵸? 뭐, 하루에, 뭐, 모의고사 10개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5개 정도는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 조깅 뭐 하러 가겠다는 약하게 뛰겠다는 네? 걷기와 달리기 중간 사이에 뛰는 천천히 뛰는 거죠. 그래서 2, 3분간 하루에 조깅 뛰러 가겠다는 약속을 하면 그쵸? 약속을 한다면 if에 걸리죠. 자, 혹은 or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이 커뮤니티에 걸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to 부정사 병렬이니까 뭐 to 생략하고 add 써야죠. 그래서 sit-up이 뭐였죠, 여러분? sit-up이 윗몸 일으키기랬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네가 잠자러 가기 전에 일상에 뭐를 추가시켜? add a to b죠? 그 두세 번에 자기 전에 뭐 윗몸 일으키기 다섯 번뭐이 정도를 추가시킨다면 너는 be more likely to 훨씬 더 뭐해진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far 비교 극강조 훨씬이고요. 그 결정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하루에 모의고사 뭐 2개 정도까지는 괜찮죠? 예, 그러니까 결심을 뭐 할?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엔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예. 자, 그리고 습관으로 또뭐할 가능성이 높다?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고수할 가능성, 여기도 2까지 묶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약속도 안 깨고요. 그리고 습관도 만들더라. that. 그게 뭐냐면, that 뭐 받아요? 습관 받죠?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s 붙여야겠죠. 그 습관은 에게 을르리야, 을르에게야. 그쵸. 너에게 장기적인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열쇠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크게, 작게. 그쵸. small 써야 돼요. 형용사 써야 됩니다. 형용사. 자, 그리고, 뭐, 왜냐면, small, 뭐, behavior, 뭐, small decision,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써야 돼요. small, 뭐야? 습관? 네. 복수니까 habit 써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시작도 작았고, 그게 뭐가 되면? 습관이 되면. 그쵸? 그래서 써요. 시작도 작게,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크게 하면은 뭐 한다? 중간에 그만두니까 습관이 안 되겠죠? 그럼 습관은 모아진다? 이어진다? 장기적 성공으로. 그래서 그뭐 작은 습관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해라. 자, 그 다음. 네. 딸려.
자, 창의성은 그한 단계 더 나아간 거다 이거죠. 그럼 further가 여러분 그 father랑 좀 달라요. Father는 이제 더 먼이란 뜻이고, further는 더 깊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깊게 on 나아가는 거다 이거죠. on까지 붙여야 돼요. 지금부터가 영어로 뭐지? From 지금부터가 영어로 뭐야? Now on 뭐 이런 말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From then on 뭐 이렇게 on을 붙여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다 이거죠. 뭐로부터 나와서 출처가 뭐예요? 상상력으로부터. 그래서 창의력이랑 상상력 둘다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어요, 여러분. 창의력의 부모님이 상상력이셔요. 그래서 상상력이 누굴 낳았다? 창의력을 낳았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상상력은 can be entirely, 완전히 뭐한 거다? 사적인 과정이다 이거죠. 뭐에 있어서? 내적 consciousness, 어디에서? 의식에서. 내적 의식이니까 정신적 세계죠. 예? 정신적 세계에서의 완전히 100% 사적인 거다 이거죠. 여러분은 선생님의 상상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글 쓰는 건 보이죠? 아까 여러분 그림 봤죠? 네. 그거는 창의성이다 이거죠. 자, 너는 아마도 이거 형용사 앞에 뭐 써요? 예, 수포자 적용부터 했죠? 이거 움직임 있어 없어? 움직임 없는이란 형용사 앞에 뭐 쓰더라? 자동사 쓰더라 이거죠. 라잉이죠, 라잉. 뒤에 거는 놓다란 뜻이고 앞에 거는 눕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마 시체처럼 뭐할수 있다?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 너의 침대 위에서. In a fever, 무슨 속에서? 열병 속에서. 뭐라는 열병? 밑에 계속 뭐라 놨어요? 열기? 아무튼 상상력의 열기 속에서. 오케이? 그리고 no one, 그 누구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죠. 자, would 다 추측이에요, 추측. 예, 아마도 너는 누워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왜 이거는 왜 쓰냐면요, 바람직한 모습이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야. 그쵸? 바람직한 모습을 누가 하고 있어? 네가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쁠까 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아마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법은. 이해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일 우리 사고 난다면 이렇게 가정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기분 나쁠까 봐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자, 사적인 상상, 이거 이메이지닝스가 정확하게 뭐예요? 글이라고 할까? 네, 결과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사적인 이와 같은 개별적인 상상들은, 네? 그 어떠한 outcomes, 뭐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에러라는 뜻이 뭐죠? 전혀. 그쵸? 창의력은, 야,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앞에 것도 있고. 이건 어떻게든 객관식으로든 어떻게든 나올 것 같아요. 더즈 쓰라고. 아, 답을 말해버렸네. 더즈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have 봤습니다, have. 네? have outcomes예요, 얘는. no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don't를 안 쓰고, doesn't를 안 쓰고, does만 썼으니까. 자, 얘는 현실에서 뭐가 있다? 현실에서 in the world까지 써야 돼요. 그렇다고 error 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no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error 때문에 나온 거고, 얘는 파란 것만 써줘야 돼요. have outcomes in the world. 네, 그래서 창의력은 세계에서 결과물이 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 그쵸. 두개 합쳐서 창의력이 있다는 것은, 것으로 끝나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포함한다. 아, 진짜 낯설다. 공부 안 했어요? 아, doing something. 아니, 저기 뭐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예, 모르겠어, 선생님도. 아직 초벌구이라서. 자, 뭐 하다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것은, 네? 포함한다, 무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예. 여기다 뭐 둬야 돼? 그러면 뭐가 창의적이 돼요? 이렇게 하면 상상력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it would be. 자, 그것은, 이것도 여러분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누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never do anything 같아요. never did anything구나. 아무것도 안한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뭐 써야 돼? 가정법. 네? 비난할 때도 가정법 쓰는 게 좋아요. 네? 네, 사실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하다? 자연스럽다, 이상하다.
그쵸, 이상할 거다. 묘사하는 것은, as 다음에 그 뒤에 someone, 사람 받으니까 사람을 수식해 주려면 뭐로 수식해 줘야 돼요? 부사로 해야 돼? 형사로 수식해 줘야 돼? 사람은 동사야, 명사야? 명사를 수식해 주려면 뭐로 해야 된다? 그렇죠, 형사. 잘해요, 다은이. 네? 다은 학생 잘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뭐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까? 어? 네. 자, to call 누군가를 창의적 여기도 뭐 써야 돼요? 형사 써야죠. 창의적이다라고 지칭하는 거 부르는 것은 거슬러 끝나는 무수지금 단수지구 suggest 보여준다. 그들이 활발하게 무언가 뭐 하고 있다는 거? 뭐 참여하고 있다는 거뭐 이런 거 나와야 될것 같은데. something이겠죠, something. 아, producing이다, producing.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쵸? producing. 뭐 하고 있다? 무언가 적극적으로. 그들이 actively,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다? 활발하게? 무언가 생산하고 있다. 그쵸? 것을, 뭐 한다? suggest,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 창의적이라 부르는 건 걔가 무언가 손에 쥐는 것을 만졌다. 이거, 만들었다. 이거죠. 이거요? 네? 자, 우연이야, 뭐야, 그, 심사숙고한 방법으로야. 우연이야, 섬세하게야.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delivery 대답이 적고 써요. 그, 사려깊은 방법으로 이거죠. 그쵸? 예, 뭐, 진지한 방법으로. 자,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not creative니까, 그, 뭐가, 여러분, 구체적이, 추상적이, 뭐가 창의적이지 않은 상상력이죠? 그쵸, 추상적이죠. abstract, say abstract. 뭔가 결과물이 있다, 없다? 그쵸, 결과물 없으면, 뭐다? 창의적이지 못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공상만 가득하다, 이거죠. 예? 자, 그들은 창의적이게 된다. in something, 무언가 구체적인 거 내에서. in에 답이 있죠. in이 범위를 정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 안에서만 창의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거죠. 수학, 공학, 글쓰기, 음악, 사업, whatever. 그쵸? 무엇이든지. 네? 창의성은 포함한다. producing이 아닌데. 아, putting. Thank you, putting. 공부했어요. 자, 뭐 하도록? 작동하도록 밀어 넣는 거죠. 뭐를 밀어 넣어야 돼? 일하도록. 이미지네이션. 그쵸? 그래서 상상력을 일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거죠. 이너 센스 맞히면 수업 끝내줄게요. 네, 죄송해요. 어떤 의미에서? 네, 창의성은 네. 자, 뭐다? Applied imagination이다 이거죠. 여러분, applied가 함축된 게 되게 많아요. 에? 예, applied가 뜻이 뭐야? 적용된이죠, 적용된. 에? 예, 적용. 용은 어디 용이야? 실제 사용되는이죠. 되는 상상력이다 이거. 여러분 그 휴대폰에 뭐 깔려 있어요? 앱 깔려 있죠? 앱에 뭐의 줄임말이야? 어플리케이션이죠. 실생활에 뭐할수 있는 거? 적용해서 쓸모가 있는 것들. 이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useful이라고 해도 돼요. useful 써요. useful 맞죠? 그다음 practical. 예, practical. 예, 뭐요? 실용적인이란 뜻이에요. 예? 예, 실용적인. 뭐 버추얼라이즈드 해도 될것 같아. 뭐 아무튼 실현된. 그치, 리얼라이즈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죠. 예, 그 실현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네, 쉬었다 합시다 또.